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진단서 작성 과정 요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각국이 동의하는 표준 양식에 따라서 질병 진단서라고 해야 되나요? 작성하는 건데 표준 양식이라는 게 있지는 않죠. 지금 현재로서는 각국이 동의하는 그래서 각국이 동의할 수 있는 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양식을 한번 제시하자는 건데 아무래도 미국 기준이 현재로서는 세계 기준이니까 미국에서 일반적인 진단서 양식 이렇게 구성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미국에 있는 의료 이런 양식들을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설명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1번 항은 어떤 의미인지 여기 오른쪽에 주석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런 양식으로 구성할 거예요. 이런 양식을 구성하는데 이런 양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요 문서 포맷을 표준화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문서 포맷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래 한글로 할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고 MS 워드로 할 것인가? 이것도 말은 좀 안 돼요. 왜냐하니까 MS 워드 자체가 이미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의 문서 양식을 어떻게 각국이 표준적인 문서 양식으로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양식은 기본적으로 이 병원, 대학병원이에요.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양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양식을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개발국들도 쓸 수 있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가장 심플한 문서 양식으로 구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194개 국가가 다 이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94개국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가장 심플한 문서 양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양식을 한번 구해 보는 게 이번 주제예요. 자, 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리셋을 했고 그런 다음에 ISSmix 해서 돌리고 그런 다음에 새로 추가된 파일이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잠시 보시면은 자 CDC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테스터는 테스트 CDC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요거는 179번 그러니까 GitHub의 에피소드 179번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거 그리고 보시면 헬스 리포트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전에 우리 한번 봤던 양식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어떠하냐, 혈액형이 어떠하냐, 과거 병력이 어떠하냐 등등등등 지문 뭐 양쪽 눈의 시력까지 가장 기초적인 정보. 이게 헬스 리포트입니다. 이게 뭘 가지느냐니까 has many diagnosis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단서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수십 번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수백 번 있겠죠. 그것들을 다 여기에 헬스 리포트 개개인에게 할당되어서 빌롱즈트 유저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 리포트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그노시스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의 기본 양식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날짜, 컬렉션 데이트는 시료를 채취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에서 시료를 채취하죠. 시료를 채취한 날짜와 그것이 검사실에 도착한 날짜와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짜. 그죠? 이 세 가지. 여기 데이터 날짜만 적었어요. 만약에 시각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데이터 타임을 해야 되겠죠? 일단 데이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클라이언트, 닥터, 클리닉. 그러니까 고객과 의사와 클리닉. 이게 닥터와 클리닉이 우리 이전에 했던 내용이죠. 그죠? 이 내용. 그리고 테스트 네임. 어떤 테스트를 했느냐. 그리고 처방은 무엇을 했느냐. 그죠? 인베드 메뉴에서 메타볼릭 패널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디컬 이미지도 있어요. 메타볼릭 패널이 뭐냐니까 여기 써보시면 이게 메타볼릭 패널입니다. 여기 한 칸, 사각형 한 칸. 눈에 보이시죠? 요만큼이 메타볼릭 패널 하나이고 또 밑에 패널이 있죠?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둘, 세 개. 총 다섯 개의 메타볼릭 패널이 지금 있는 문서예요. 그죠? 그 메타볼릭 패널 보시면은 요렇게 검사되어 있습니다. 검사 뭘 검사하느냐? 세럼을 검사한단 말이에요. 혈청이죠. 혈청 검사를 하고 혈청에서부터 소금 나트륨의 함유량이 얼마가 되느냐? 혹은 클로라이드 함유량이 얼마 되느냐? 혹은 뭐 혈액에 뭐 질소, 그죠? 혈중 질소, 유레나 질소,
올해나 질소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등등등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 레인지란 말입니다. 그 혈압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97부터 120까지인가? 아마 거기가 정상 범위, 정상 범주이고, 그리고 이 수치를 넘어서거나 모자라면은 어브노말입니다. 그죠? 어브노말인데 왜 어브노말인지를 플래그로 표시합니다. 로우. 로우는 정상 범주보다 낮단 말이고, 하이는 정상 범주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닛이 있죠? 유닛은 리터당 밀리 EQ. EQ 단위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밀리그램. 밀리그램은 제가 알죠. 그냥이 아니라 디리트. 하여튼 저도 이 정확한 제가 생물 전공이 아니라서 그쪽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공계 출신이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자, 요렇게 구성을 해서 헤모글로빈이 어떻고 그다음에 헤타트로킷이 어떻고 등등등등등을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표이고 그리고 의사 소견서들이 쭉쭉 나와 있죠. 코멘트가 의사 소견입니다. 소견에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어떠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HIV 구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이거 처방은 멀티바이타민, 비타민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구성 요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메타볼릭 패널이라고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메타볼릭 패널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클레션 데이터, 리시브드 데이터, 리포티드 데이터, 다음에 테스트 쭉쭉쭉쭉쭉 플랙. 조금 전에 봤던 항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지도 있어요. 이미지는 엑스레이나 CT나 MRI 촬영했을 경우에 첨부하겠죠. 촬영하지 않았으면 첨부하지 않을 것이고. 그죠? 있고. 요 두 항목. 그러니까 이미지와 메타볼릭 패널이 다이아그노시스에 첨부가 되고 다이아그노시스는 다시 헬스 리포트에 첨부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헬스 리포트는 사람마다 하나씩 할당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의 헬스 리포트를 할당받아서 죽을 때까지 이걸 유지를 하는 건데 계속해서 추가되는 것은 다이아그노시스와 프리스크립션, 처방입니다. 그죠? 처치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병력이 헬스 리포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방역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질병 진단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서 정보, 코비드, 코로나 진단서를 요구한다 그럴 때 그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구성이 이해되셨나요? 일단 한번 천천히 멈추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보신 다음에 자, 먼저 이번엔 등장인물이 좀 달라요. 이전과 좀 다르게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고객은 홍길동이고 그리고 의사는 성춘향인데 의사의 자격은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토미클리닉인데 토미클리닉의 자격은 서울시 도봉구가 보정을 합니다. 서울시 도봉구는 서울시가 보정하고 서울은 대한민국이 보정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테스트는 현재 HIV 검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코리아스플, 제주도스플, 한경스플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죠. 왜냐하면 강경숯불이 홍길동이 한경숯불 소속이란 말이에요. 한경숯불은 제주도숯불 소속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홍, 미즈성, 그리고 갭과 코리아 넣고 이거는 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대충 그대로 둔 겁니다. 이 부분은 필요해요. 홍 엔티티. 홍길동이 이제 진찰료 그러니까 진단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지불합니까? 토미 클리닉에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죠? 둘의 거래를 위해서 홍엔티티와 토미 클리닉 두 개는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리퍼 프리로더는 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진행된 결과가 요 내용이죠. 예쁘게 돌아가죠. 깔끔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프리로더까지 했습니다. 코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파이낸셜 리포트 마찬가지 이것도 뭐 많이 봤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토미 클리닉 하고 만들고 빨간색이 떴네요. 누군가요? 홍 엔티티의 언디파인드 펑션 곱팡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홍 엔티티 코리아 아이디로부터 환경 갭 아이디죠. 환경 갭에서부터 누구한테 받았느냐니까 홍 엔티티 아이디. 홍
엔터티 아이디로 돈을 지불받는 걸 해야 되겠죠, 그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되시죠? 그래도 S가 떴습니다. 환경갭이 없다고 떴습니다. 환경갭이 안 만들어진 모양이군요. 그럼 만들어져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곱항은 필요 없고 딱히 지금 인풋 아웃풋 우리가 갭 만들었는데 갭 엔터티를 환경갭을 안 만들었네요. 환경갭 엔터티를 하나 만들까요? 만들어서 FR을 만든다. 뭐 만들죠 뭐. 자, 환경갭 하나 만들겠습니다. 톰 엔터티에서 톰이 대신에 환경갭을 넣죠. 톰이 클린이 지우고 환경갭 환경갭만 하면 되겠네. 환경갭하고 얘는 환경갭입니다. 환경갭은 뭐예요? 환경면에 할당된 표준은행 브랜치. 그죠? 환경갭. 이렇게 해서 엔터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환경갭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환경갭으로부터 돈을 홍엔터티 이만큼 받았다 라고 기록을 하죠. 짠, 예쁘게 들어왔죠. 됐습니다. 자, 톰이 클리닉 했고 그 다음에 크립토는 이렇게 일단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넣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죠. 지금부터입니다. 닥터 셀티피킷 의사 자격증은 지난 에피소드에 있고 클리닉 라이선스도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었고 그죠? 지금부터 테스트 리포트 본론,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자, 먼저 뭐예요? 이 지금 뭐가 이렇게 떠있나? 떠있다. 됐고 클리어 하고 먼저 헬스 리포트를 하나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헬스 리포트에 속한 다이어노시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헬스 리포트와 다이어노시스 어디 갔나요? 이 부분입니다. 만들고 다이어노시스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이어노시스와 헬스 리포트의 관계를 인베드 빌더 속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다이어노시스가 헬스 리포트에 속하잖아요. 빌더 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빌더 어서 between health report and diagnosis. diagnosis.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당장은 필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diagnosis까지 만들었죠. diagnosis 이런 아이템입니다. 만든 다음에 자, metabolic panel embed를 구성합니다. metabolic panel이 요거예요. 요 패널 하나하나씩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혈청검사, 세럼이고 하나는 뭐 또 등등등등인데 일단 세럼 부분에 요걸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먼저 한번 구성해 본 겁니다. 전체가 5개인가 6개인가 있잖아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첫 번째, 메타볼릭의 세럼, 혈청검사. 혈청검사에 대한 항목 8개네요. 이 8개를 이렇게 메타볼릭 인베더 패널 메타볼릭 패널 인베더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하죠. 자, 구성했죠? 각각을 구성한 겁니다. 각각의 값, 렌지가 어떠하고 등등이 어떠하고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죠? 구성한 다음에 요걸 끝난 것이 아니라 요것을 다이어노시스에 인베드 시켜야 되겠죠. 그죠? 왜? 다이어노시스를 보시면은 인베드 매니 메타볼릭 패널들 있잖아요. 그죠? 메타볼릭 패널들을 매니 인베드 해야 됩니다. 지금 몇 개를 인베드 해야 되나요? 그림에 보면은 이게 8개, 밑에 3개, 2개 해서 9개, 17개의 메타볼릭 패널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메타볼릭 패널들도 각각의 카테고리대로 나눠야 됩니다. 요 8개는 세럼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밑에 3개는 홀블라더, 혈액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3개, 그죠? 헤모글로빈 테스트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스왑스로튼 목청, 그러니까 인후 검사죠. 인후 검사는 이 항목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죠. 그죠? 테스트. 요렇게 각각을 다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요 8개만 한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이어노시스에다 8개를 인베드를 하죠. 인베드 하면은 요렇게 인베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가 인베드가 된 거예요. 근데 8개가 지금 셀럼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넣어 줘야 되죠. 원래는. 근데 제가 안 넣고 그냥
그냥 편하게 한 겁니다. 원래는 이 여덟 개 항목들은 다 셀럼 이 카테고리에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를 지금 다이그노시스 인베디드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카테고리를 한번 리스트를 한번 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다 이 15개를 다 넣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이제 HIV 테스트 명칭으로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죠? 프로덕트에 이렇게 우리 HIV 테스트를 토미 클리닉이 지금 이거 뭐예요? 만든 토미 클리닉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고 발급자가 토미 클리닉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 이하는 남이 동일합니다. 아이템 구성하고, 아이템이 HIV 테스트예요. 프라이스는 좀 전에 봤던 그 프라이스이고, 이것으로 티켓을 구성하고, 다음에 인보이스 구성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인보이스까지 구성하고, 다시 트랜잭션. 이번엔 런치박스가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좀 런치박스 그대로 썼습니다. 또 HIV 테스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 티켓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걸 수풀에 담으면 끝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 사항은 다 봤어요. 다 요점은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국이 동의할 수 있는 표준 양식에 따라서 질병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이런 양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작성한 요것을, 그러니까 웹페이지로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요걸 웹 UI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웹 UI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래 피닉스 라이버 뷰로 쓸 거예요. 피닉스 라이버 뷰에서 웹 UI 구성. 피닉스 라이버 뷰로 웹 UI를 구성.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194개 국가가 특정한 포맷, 아리한글이든 MS 워드든 특정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고 이 문서를 다 공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모든 국가가 동일한 양식을 공유한.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요건 우리 프론트엔드에서 다음 주에, 예, 다음 주부터 진행할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구성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내용. 그러니까, 미국법에서 미국에 자국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누가 어떤 검사를 받고 왔고 그 검사를 시행한 사람은 의사는 누구이고 그 의사의 전공 과목 그 자격증은 뭐가 있고 그리고 그걸 진료한 병원은 어떤 병원이고 이러한 정보 그리고 진단 결과는 어떠했고 각각의 진단 항목은 무엇이었고 그죠 등등에 대한 정보를 깔끔하게 서로 각국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